제가 설명 하나 빠뜨린 게 있어, 신태진님. 냉온 커플. 냉온 커플다가 딱 한 번 누르면 냉, 한 번 누르면 온. 제발 날 좀 도와주시오, 좀. 아, 선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선거 전화가. 자, 안녕하세요. 위메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특별한 차량 또 소개 영상 찍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어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하이루프에 일체형으로 만들었죠, 신피디님. 그리고 역시 뒤에 쪽, 그리고 맨 뒤에는 아트원 데모카. 즉, 세대가 이렇게 사이드 어닝 비추는 거 참 유튜브 역사상 최초일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일체형 어닝이 있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레바를 돌려서 펼치고 접을 수가 있죠. 뒤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도 어제 뭐 벤자민 캠핑 영상 참조하시면은 되겠습니다만 꼬리 텐트까지 치면 끝장납니다. 어쨌든 요즘에 하이루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잘 나오고 있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금액 얼마인지 아세요, 신피디님? 얼마 정도 되죠? 아, 하이루프 제작 전 주문하면 150, 그리고 하이루프가 이미 제작된 차량들은 공임이 더 붙습니다. 18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치고 펼 수 있는 사이드 일체형 어닝 달 수가 있고요. 피암마 본 모델은 피암마 F45S260 모델입니다. 즉, 길이나 이런 것들은 첨부진 사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하이리무진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있다는 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서만 만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 드리고, 본 차량도 실내 쪽도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영상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렬 쪽부터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신피디님. 좀 어색한데 이렇게 어닝 펼쳐놓고 하려니까. 자, 일렬 쪽 한번 비춰보시면 본 차량은 현재 시동 걸려있죠. 스탑앤고 없기 때문에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아톤에서는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하죠. 그리고 오, 핸들도 했네요. 카본,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네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에서는 오직 코튼 베이지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딱 터치만 하면은 화면이 바뀌죠. 그리고 아래쪽엔 컬팅 자수 바다, 그리고 라인 매트는 아직 선택 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1열 쪽 한번 비춰봤고요. 중요한 건 2열 쪽이죠. 2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 쪽. 자,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대유행을 하죠. 바깥쪽은 사이드 스텝. 어두워서 잘 보입니까?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회전 시트를 해놨죠. 회전 시트가 되어 있고, 바닥은 이렇게 요트 바닥 평탄화 되어 있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커튼 한번, 어둡다. 너무 어둡죠. 실내등 켜볼까? 실내등이. 오, 예. 자, 실내등을 켰습니다. 역시 앰비언트 조명도 켜 있고요. 커튼 하대 블랙, 그리고 브라운 컬러를 했네요. 문을 열죠. 이렇게 좀 어두우니까 좀 밝아지려나? 아, 그럼 햇빛 좀 들어올려나? 어차피 뭐 제 임무를 못 났지만 차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전 시트, 스위블링 시트 쫙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 하나 빠뜨린 게 있어, 신태진님. 네온 커플. 네온 커플다가 딱 한 번 누르면 냉, 한 번 누르면 온. 제발 날 좀 도와주시오, 좀. 아, 선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선거 전화가.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 선거 전화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신태진님? 네. 아이고. 한 번 누르면 냉, 한 번 누르면 온, 한 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네온 커플더가 이 자리에 있네요. 뭐 여기서 딱 아이스 커피 하나 딱 먹고 이렇게 뒤보기 탁 하는 것도 한 번쯤 꿈이 아닌 현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시트의 특징 늘 설명드렸죠. 아트원 회전 시트는 전후 좌우 이동, 그리고 회전 시트를 했을 때도 높이가 순정 시트에 대비해서 높아지지 아니한다 해서 편리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허 출원 중. 맞죠? 네. 예, 그리고 뒤쪽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전동 침대 시트는 롱레일로 되어 있죠. 뒤로 물론 쭉 더 빼면은 와우, 이렇게 넓은 레그룸 공간, 그죠? 이 정도 회전 시트에 이 정도로 공간이면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서로 마주 보고 뭐 차 실에서도 얼마든지 캠핑을 할 수가 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야죠. 사이드 어닝만 딱 펼치면은 테이블 의자 세팅하면은, 그리고 실내 이렇게 의자 세팅, 그럼 총 많은 의자 세팅이 되네요, 그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트 바닥, 그리고 이렇게 회전 시트와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그리고 상부 쪽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샤무드. 네, 멋도
보다는 또 실용성 아톤이 있다고 그랬죠.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여름철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블랙 컬러 했고요. 그리고 아톤의 자랑이죠.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29인치 대형 모니터를 볼 수가 있고 소리는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본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켜진다는 사실 많이 영상 보셔서 이제는 뭐 설명. 자, 오늘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회전 시트, 차박 캠핑 황제 시트, 그리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까지 했는데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돈을 많이 드릴 것 같으면은 골프 치고 뭐 호텔 가서 자지 라고 하는데 제가 또 하는 말 있죠. 자, 골프장 갈 때도 본차 타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호텔 갈 때도 본차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평소에는 이렇게 업무용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승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다, 좀 확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나? 네. 후석 쪽에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전기장치도 빵빵한데 얼만큼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비행기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 하늘에는 또 비행기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본 차량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장치가 완전 풀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오픈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트원 AP330 올인원 파워뱅크인데요.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용 충전기가 내재되고 깔끔합니다. 남는 공간 있고 소화기가 왜 이쪽으로 왔다고 그랬죠, 신PD님? 생각하나? 휴즈 박스 때문에. 그렇죠. 휴즈 박스가 바로 이쪽으로 옮겨졌다는 것. 즉, 일반 손님들은 이렇게 휴즈 박스만 점검하면 됩니다. 즉, 이 함은 굳이 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트원의 전기장치 노하우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그리고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죠, 신PD님? 바로 어닝. 한번 보십시오. 어닝대가 이렇게 있는데 깔끔하게 꼽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기만 하면 되죠. 자, 접을 때, 펼칠 때, 그리고 사용을 했으면 바로 여기다 꼽아주면은 전혀 지장이 없게. 이것도 누구 아이디? 제 아이디어입니다. 자, 다음 전동 침대 시트도 한번 시연해 봐야 되죠. 제가 안에서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이 뒤로 뉘어지는데 아날로그 방식, 메모리로 안 합니다. 전동으로 안 할 겁니다. 아트원에서는. 왜냐? 메모리로 하게 되면은 뒤에 짐이 있으면 전동 시트 고장 나면은 끝장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방석 부분을 이렇게 뒤로 밀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하는, 등판과 방석이 수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 그죠? 특허 출원 이미 했죠. 그리고 언더 서포트 올려주면은 바로 1750 사이즈가 오고, 이 와중에 시트를 뒤로 쭉, 오, 어디까지? 오, 더 나가네. 아, 쭉 뺐습니다. 쭉 빼주면은 이렇게 차실 밖으로 침대 시트가 나가는데, 어제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어 텐트, 꼬리 텐트만 치면은, 자, 이렇게 넓은 차실, 즉 리어 텐트 그리고 사이드 어닝 있으면은 이렇게 넓은 차실과 그리고 옆쪽에, 그리고 캠핑할 수 있는 모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헤드레스트만 빼서 벽에 연장 쫙 해주면은, 자, 햇빛이 닿는데 이렇게 누울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죠. 제가 한 가지 팁 드린다면은, 어저께 경험 담인데, 동서남북이 있으면 해가 동쪽에 있어요? 그쵸. 그쵸. 예, 그러면 차 방향을 이렇게 동쪽, 서쪽, 이렇게 해주면은 해가, 이 부분이 다 가려지기 때문에 침대가 해가 안 들어옵니다. 어제 제가 잠을 잘 때 반대로 남북으로 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와중에 햇빛이 들어와서 곤욕을 치렸던 것도 한번 경험담 말씀드리니까요. 이렇게 나침판 피시고 차를 정리할 때는 어닝, 사이드 어닝도 마찬가지죠. 그늘, 시간대별 흐르는 그늘도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장치 설명해야죠, 신태님. 자, 전기장치 패널 정말 깔끔하죠. 아트원에서 AP330과 더불어 이렇게 패널이 깔끔한데,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거 있죠. 이 수납 공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트원에서는 이 수납 공간을 살리고 위쪽으로 패널을 했고요. 무시동 히터 컨트롤,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거는 스위치. 무슨 스위치죠, 신PD님? 트렁크 등. 트렁크, 캠핑 등 밤새도록 이제 보조 배터리를 쓸 수가 있죠. 이거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닫으면은 머리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닫습니다. 그리고 이거 없애라겠는데 아직도 안 없앴네. 그리고 USB, 그 다음에 C가 아울렛. 그 다음에 300A 100% 꽉 찼네요. 그리고 220V 아울렛. 220V 아울렛이 원래는 이쪽에 있었는데, 윈도우백 같은 경우 설치를 할 경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이쪽으로. 정말 깔끔하죠. 끝!
더 이상 뭐 전기장치 여기에다가 뭐 3구 소켓 연결하면은 뭐 전자레인지 와플 기계 다 쓸 수가 있는 전기장치 보여드리고 있고, 점점 발달을 하지만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전기장치는 피니쉬 더 이상 해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3대의 차량, 그 중에 2대의 차량 고객님 거, 제 차 데모카 어닝, 사이드 어닝, 어저께 벤자민 뭐 글램핑 캠핑장 친구가 운영하는 데서 한번 영상도 찍어봤는데요. 실제로 사이드 어닝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제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좀 버벅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강조할 부분은 본 차량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완벽한 뭐 차박 캠핑카, 그죠? 사이드 어닝, 일체형 어닝도 하이루프에 붙는다는 것도 거의 기적이고요. 이렇게 꼬리 텐트만 있고 전동 침대 시트가 사실 밖으로 나오면 안쪽에 넓은, 그리고 회전 시트 있고요. 거의 아마 본 차량은 풀옵션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거의 한 2,000만 원, 물론 댓글에 상세 내역 올리겠습니다만, 하지만 앞선에서 강조하는 것은 과연 차박이 몇 프로인가, 그리고 승차가 몇 프로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즉 가성비를 따져 봤을 때 전체 금액 아마 8,000만 원 넘죠, 차량 금액까지 신PD님 했을 때 과연 캠핑카의 목적으로만 산다고 하면은 8,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에 업무용 6인승 승용으로 쓸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은 한 대 가지고 승용 그리고 캠핑카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캠핑카 구현함에 있어서 나름 편리한 차박 캠핑, 황제 차박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어떤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트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용도는 정말 다양하죠, 신PD님. 뭐 일반 승용 9인승으로 탈 수도 있고 7인승으로 탈 수도 있고 이렇게 6인승 황제 차박 다양합니다. 모두 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있어서 다소 빠른 출고, 한 두 달이면은 계약 주시면 거의 리폼까지 해서 품에 안겨드릴 것 같습니다. 맞죠, 신PD님? 네. 자, 오늘은 뭐 5처럼 비가 한번 쏟아질 것 같습니다. 대지에 비가 와야만이 모든 식물들이 또 이렇게 녹음, 우거질 수 있으니까 기대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